튕겼습니다. 방금 이거는 프릭션 문제라서 개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됐어요. 예. 다음은 내가 다시 껐다 켜갖고 링크 좀 다시 줄 알펴야. 잠깐만. 사비 저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노래 관련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좀 계속 들으니까 피곤하네. 예. 나중에 미니 갤러리 팠을 때 오케이, 랄프 만든 거 있네. 여기 있다. 자. 2022 밈 월드컵 가볼게요. 밈 어워즈. 예, 2022 밈 어워즈로 갈게요. 이건 이제 랄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뭔가 파일럿 컨텐츠로 이거저거 시도를 해볼 테니까 내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거 괜찮다 하면은 카페에다가 좀 저 남겨주시고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은 예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내가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알겠죠? 근데 이게 밈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또 많을 거야.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어떻게 이게 밈이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유튜브 많이 하시고 뭔가 커뮤니티 같은 거 좀 하시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약간 좀 영한 그런 거야. 이건 저희가 만들었어요. 원래 있던 게 있는데 이상하더라고. 원래 여기 올려져 있던 건 있었는데 그건 좀 이상해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자, 가볼게요. 자, 16강으로 해서 가봅시다.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나만 할 수 있게끔 돼 있구나. 됐다. 자, 2022 밈 월드컵 볼게요. 일단 왼쪽부터. 뭐라고 해야 되지? 홀릴 뻔했다고 해야 되나? 이거 밈 요즘 이제 떠오르고 있는 밈인데 SNL 있더라고. 주현이 형 한 거 존나 웃기던데 이거? 이거 맞나? 그럼 엄마
속에 비 오는 파랗게 선물 라파라데 비앤비 오는 날 여름 뭐라 해야 되지? 아니 휘민이 진짜 나온 게 존나 웃기네. 이제 그 홀릴 뻔했다고 해야 되나? 달라졌나? 마게 어이없네 이제 뒤졌다. 여기 상암동으로 앰뷸런스 3대만 불러주세요. 뒤져버리게 상암 속에 왔어? 그럼 보일 때까지 한번 뒤져 오케이? 이거 이거 존나 웃기네. 3초코 느끼고 자빠졌네. 네가 3초코 타게 생겨놓고 이 그건 뭐야? 기독교야? 그럼 주님께 기도 올려. 오늘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올라간다고. 에이 뭐라 해야 되지? 이 정도 요건 좀 약한 느낌? 뭐 좀 평범하다고 해야 되나? 쌍욕추가 야이 아이 그리고 이분이 이분이 유튜버더라고. 나 몰랐는데 유튜버더라고 랄프가 얘기해줬는데 동그란 맘속에 동그란 맘좌. 예. 이분 유튜브 채널 어딨어요? 그린. 아 이분이구나. 그린 구독자 늘었네. 그린이라는 분이 예 원곡 버전이라는데 이게 들어봤는데 원곡도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 어 이게 힙합이야? 어 댓글 좀 볼까요? 개성 있네. 이거 풀 버전 쇼미는 보여줘라. 어 노래 진짜 좋다. 다시 들으러 왔다. 어 기존 거에 무반주로 한 거에 비해서는 예. 뭐라고 해야 되지? 홀릴 뻔했다고. 자 다음 밈. 예 이제 이건 이제 떠오르고 있는 밈이고 다음 밈은 이제 주호민 작가님이죠. 예, 주호민 작가님.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창민님? 재즈? 네. 상대방의 그 호흡, 화음. 아니. 샤바 두비 두바 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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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 샤바 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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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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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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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 샤바 샤바. 이거는 이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크죠? 예. 요거는 저는 주호민 작가님. 네. 이게 맞아. 이걸로 파생된 다른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자. 아니야, 이거 갖다가 뭐 유치하다, 뭐 좀 초딩 같다, 뭐 이런 얘기, 뭐 노잼이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비주류고 저들이 주류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인정해야 돼. 선택. 자, 다음. 아, 우투더 영투더. 이건 진짜 그 드라마 때문에 생겨난 밈이지. 우영우. 원작이? 우투더 영투더 우. 똥투더 굿투더 라니. 드라마를 안 본 제 입장에서는 뭐 저 재밌나? 뭐 좀 약간 오그라드는 약간 그랬던 거였는데 어찌됐건 우영우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좀 귀엽고 그런 이미지라 저 친구들끼리 인사하는 그거죠. 예, 네, 아무튼 자 다음 알바노입니다. 예, 알바노는 내가 봤을 때 진짜 오래 갈 것 같아요. 영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이게 원래 롤에서 시작이 됐나봐요? 어?
그냥 알바노라고 한마디 한 건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롤을 잘 안 해가지고 이즈리얼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게임 시작한 지 지금 이제 시작한 거죠. 이거 자체가 게임 시작 시간이죠. 롤 채팅창에서 저거 경험치 들어가냐? 근데 저러면 장인님 저러면 들어가나요? 뭐 아니지 않음? 했는데 이즈리얼이 굉장히 좀 뭔가 그 전략적으로 이거 좀 아니지 않나 하면서 팀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지르라는 캐릭터 하신 분이 딜서폿 꿀잼님의 롤 유저가 만든 알바노. 예. 근데 이제는 드라마에서 파생된 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쿠가 밈이 지우 뭐 이시발 지우 저 단계 유행인 게 지은 이은 암 없네. 아니야 이거는 근데 파급력은 이게 훨씬 더 컸지. 인싸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진짜 그죠?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나온 밈은 이게 좀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은 확실히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근데 아 요거는 이제 글쎄요 알바노가 더 낫지 않나. 예, 알바노로 가겠습니다. 알바노 다음. 예, 2022년을 빛낸 밈들 박재범의 월클라인이죠. 예, 박재범의 월클라인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박재범 씨가 엄청 좀 조리돌림을 많이 당했었던 밈이라 글쎄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했었나? 가장 이 밈, 그러니까 박재범의 이제 그 월클라인이 있는데 그 대한민국을 빛낸 두유노 이런 진짜 그런 사람들 뭐 김연아라든지 막 봉준호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 안에 여기다 이제 넣는다. 여기다 이제 박재범을 넣는다. 예.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댓글들. 요 댓글로 인해서 굉장히 좀 유명해졌거든요. 월클라인. 아, 이거 좋아요 8만이면 이게 지금 제일 그거죠? 예, 여기서 이제 파생된 밈이죠. 댓글도 만 개가 넘고. 예. 맞아. 이 사람 때문에 좀 더 밈이 그 가속화됐어.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 석봉 토스트, 렛츠고. 그러니까 박재범이 석봉 토스트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제 뭐 봉준호 감독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월클이 맞다. 누가 봐도 월클이 맞는데 제이팍이 저 라인에 끼기에는 제이팍이 좀 약간 그런 존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현빈, 원빈, 김우빈, 김찬빈, 레츠고. 자기 이름이거든요. 김찬빈이 누구야? 나야. 김찬빈 폼 미쳤다. 공자. 공자, 맹자, 논자, 풍자, 레츠고. 아, 이건 존나 웃기네. 아, 이 풍자, 레츠고는 진짜 상상도 못한 드립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밈이야, 이게. 김병지, 레츠고. 포병지, 그, 감스터 포병지 밈을 갖다가, CIA, FBI, CSI, 덕림마을 방범대. 지금 이건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군대, 시발. 아, 맞아. 이 누리꾼들이 쓰는 댓글들이 존나 웃긴 것 같아. 이건 계속 물고 뜯고 해도 계속 나오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침착맨, 렛츠고. 자, 다음. 다음 민 볼게요. 아, 윌 스미스 싸대기. 요건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밈이죠? 어. 그니까 패러디 영상들이 되게 줄을 이룬 그런 밈인데, 아 이거는 글쎄 이게 약간 좀 이거 박재범의 월클라인 내수용이고 이거는 이제 정말 예 월클 밈인데 내수용으로 가죠. 일단 어쨌건 저 이거 만든 그 이유도 요런 그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박재범의 월클라인. 예. 아 진짜 근데 이분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뭐 따라 했었고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쓰였는데 뭐 SNL에서도 쓰고 코미디 빅리그에서도 쓰고 개그맨들이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왕간다님이죠. 좀 아픈 좀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 왕간다님이 관심을 영상 유튜브에 그냥 영상 하나로 너무 큰 관심을 받아가지고 그 원작 영상 왕간다님이 직접 올린 그 업로드 영상은 조회수가 뭐 거의 뭐 천만 가까이 됐다고 했었나요? 엄청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댓글들도 너무 재밌다 그리고 막 팬됐다 영상 하나만으로 팬됐다고 영상 하나만으로 이렇게 큰 어떤 인터넷 그 문화에 파급력을 준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이분이 이제 관심도 워낙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어떤 모 채널에 직접 얼굴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그거 하고 나서 심경의 변화가 좀 있으셨는지 그 후속 영상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어느덧 그냥 그 종적을 아예 감추셨어요. 예,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거야. 아, 그냥 이걸로만 그 전설로만 남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근데 그거 왕간다님의 어떤 그 자유지, 그죠? 예, 왕간다님의 자유지. 아, 예? 왕간다님이 아니라고? 왕간다님이 직접 올린 영상 맞잖아. 뭐가 아니야? 불펌이야? 애초에? 그래 여기 이게 나오고 이 채널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아니 틱톡에 올렸는데 그걸 누가 따서 올린 게 히트 친 거야. 아 진짜? 그럼 왕간다라는 사람은 왜 내린 거래? 이 사람 지금 이분의 행세를 한 거야? 아,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된 그거였구나. 예,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오는 건가? 어, 왕간다이 탄 떴다는 뭐야? 이거 그냥 주방에서 이게 한 번을 찍고 넘긴 거예요. 렌즈 없이. 예, 예. 그냥 한 번 찍고 넘긴 거. 그냥 가사대로 나와요, 동작이. 제가 몸이 좀 유연해서 오빠, 오빠 돈 많아? 2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오빠, 오빠 돈 많아? 아, 그냥 애초에 그냥 이분은 틱톡커셨구나. 아하. 그랬구만.
틱톡 활동은 계속 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럼 내가 잘못된 거를, 아니 나도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알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볼게요. 그러면 왕간다. 예.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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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오빠, 나 있어. 다음 슬리피.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예. 다음 아 중꺽마 그리고 누카렵이죠. 나는 올해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들이 있겠지만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가불기? 가불기 같은 그런 밈 중에 최고는 누칼렵이랑 알바노 같아. 예, 이거 거의 뭐 결승급인데 누칼렵, 알바노 요거 두 개가, 예, 너무 크게 좀 뭔가 쓰일 때 그렇게 쓰이는 것 같아. 가불기로 상대방이 누가 좀 약간 억울하다 하면서 약간 좀 징징거리면 거기다가 누칼렵이라 그러잖아. 예. 누칼렵, 알바노. 예.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웃긴 게, 중꺽만은 이제 긍정적인 끝판왕이고, 이건 이제 부정의 끝판왕인데, 글쎄요. 여러분들, 나는 솔직히 중꺽만은 이제 월드컵 끝나고, 그래서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애초에 이거 자체가 이제 롤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롤 대회에서 나온 건데, 요거 이제 월드컵에서도 쓰이고 그래가지고, 아 롤에서 파생된 이 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래가지고 중꺽마라 그래가지고 의미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에이. 근데 뭔가 성향 자체가 막 그렇게 막 재미를 주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 이거에 크게 뭐 감동적인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이거 자체가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꺽마라는 것 자체가. 예. 되게 좀 고통받고 힘든데 그거를 이겨내서 뭔가 역전해내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게 이제 중꺽마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예. 그죠?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누칼렵은 아무 때나 쓰거든요, 사실. 예. 누칼렵은 아무 때나 써요. 아, 누칼렵이 어디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된 건지는 모르겠다. 누칼렵을 근데 현실에서 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누칼렵을 현실에 쓰나요? 현실에서? 이건 거진 그냥 커뮤 용어인 것 같아. 그래서인지 누칼렵보다는 중꺽마가, 예, 맞지 않나. 누몽, 저 뭐라고? 누몽협으로 하면 된다고. 칼은 좀 뭔가 날카롭고, 칼이라는 거 자체가 좀 약간 소름, 좀 그 소름 돋기 때문에 누가 몽둥이 들고 협박함으로 바꿨으면 된다고. 누몽협. 중꺽마로 가죠. 예. 그 양지구, 음지구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예. 중꺽마로 가겠습니다. 중꺽마. 아, 뭐뭐 하면 그만이야. 그만이야. 땡땡하면 그만이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인지구조화 되며 미쳐가는 모습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밈입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 또는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2022년 1월. 맞아, 이게 좀 약간 부동산 뭐 이렇게 좀 뭐 부동산은 아니지.
주식이랑 코인판에서 코인 이제 계속 떨어지고 지금 이제 코인에 대한 열풍이 한층 꺾이고 그죠? 그래서 저기 있었는데 이제 한번 엄청 막 와라락 막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코인 갤러리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 갤러리였나 코인 갤러리였나? DC에서 이제 나온 밈이고 뭐뭐 하면 그만이야. 예. 원조를 볼까요? 원조? 맞네요. 미국 주식 갤러리. 예, 미주갤에서 나왔네. 예. 아직도 글이 있을까요? 예, 이게 2022년 1월에 들어서 각종 악재로 주식과 암호화폐, 그러니까 그 작년 초였네요. 예. 미국 주식 마이너 갤러리에서 한 유저가 사태를 비웃는 글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너무 웃겼어. 짤도 너무 적절했고, 뭔가 코인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진짜 나한테 위협이 됐는데, 그 상황이 뭔가 믿는 구석이나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었으나, 예. 막상 본문은 그냥 자살해버리면 그만이라는 반전성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예. 맞네, 이글. 예. 폭락해 봐, 병신아. 자살하면 그만이야. 예, 그쵸. 그 인터넷 문화의 수도는 사실 DC이긴 해요. 예.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어쨌거나 현실은 결국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밈들은 파생지를 찾아보면 DC인 경우 굉장히 많죠. 예. 조회수도 어마어마하네요. 14만 건이나 됐었으니까. 그죠? 예. 자살하면 그만이 하면서. 아, 이거 맨 처음에 생각해내신 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 밈이었던 것 같아. 시대 자체를 굉장히 관통하는 그런. 더 반대는 주갤 꾸준글 올리던 정병이 쓰던 짤인데 미주갤에서 터진. 아, 진짜? 주식 갤러리에서 꾸준글 올리던 이상한 좀 그런 약간 빌런 같은 사람이 있는데, 뭐 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상황이랑 맞들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누가 이제 썼는데 거기서 빵 터진 거구나. 원작자가 따로 있는 거네 그러면은. 오케이. 뭐 뒤지면 그만이야, 땡땡 하면 그만이야. 예. 지금은 많이 쓸까요? 지금 일단은 작년 초에 나온 건데, 근데 은근히 쓰는 것 같아. 그쵸? 약간 나는 오히려 좋아랑도 같은 의미인 것 같아. 오히려 좋아.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자, 다음 볼게요. 하이보이는 이제 뉴진스 노래죠. 자, 그럼 릴보이 그룹 이름 프로듀서는요? 뉴진스 하이보이요. 예. 하이보이는 근데 이제 뉴진스가 워낙 이제 그. 근데 이거 좀 뭔가 밈이라기보다는 그냥 유행하는 노래 아니야? 그쵸? 밈적인 어떤 성격을 보면은 땡땡 하면 그만이야가 좀 더.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 그건 지든노 아니야? 지든노? 뭐뭐 하면 그만이야. 자, 다음 밈은 좋아 빠르게 가. 좋아 빠르게 가. 예. 근데 민심이 좀 안 좋아져갖고, 좋아 빠르게 가는 뭐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 그지? 이건 좀 뭔가, 예. 그리고 2022년 이제 관통했던 밈. 예, 이거는, 그죠? SNL 때문에 더 뭔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쩔 TV, 저쩔 TV 뭐 이런 게 있다. 커뮤니티에 이제 퍼지면서, 아니, 저게 왜, 저게 뭐야? 말싸움할 때 뭐 TV랑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가? 가전제품들이 왜 들어가? 막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뭔가 이해 안 가는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철 끝나는 그냥 밈이겠구나 했는데 SNL에서 이분 이름이 어떻게 되지? 배우 이름? 이분이 엄청 그 연기를 찰지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더 흥했던 것 같아. 그죠? SNL이 터트린 거야. 신혜선님 때문에. 그지? 어. 젖절 세탁기 젖절 제품으로 붙었어 젖절 스타일러 젖절 가습기 젖절 초고속 진공 블렌딩 믹서기 젖절 안물 TV 안궁 TV 뇌절 TV 모짤레미 젖절레미 코코피콩 지금 하나 쭉 개킹 거쭉 죽임 쭉 쭉 이중 어떡하 치즈 아무것도 못하죠 나주 니 하나 쭉 녀녀녀녀 알겠습니다 아무데 안물 어?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근데 젖절 TV 쭉 예고리 쭉 젖절 안물라 슉슉슉슉슉슉슉 아, 찰지게 연기하긴 했다, 진짜. 그죠? 예, 네, 어쩔 TV, 저쩔 TV. 이게 억지밈은 아니야. 이게, 이거 자체가 이제 되게 재밌었고, 이제 이거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그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왔었고, 뭐 TV에서도 한 번씩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거는, 예. 그죠? 어, 어쩔 TV. 억지밈은 아니야. 야, 이제 좀 약간 신선하네. 이건 이제 좀 신선한 밈이네. 그죠? 어. 몇 개고? 몇 개고? 빠바한 말이다. 아, 좀, 아, 이게 나 원작 처음 보거든요? 아, 하도 방송 켰을 때 이제 막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밈이 이제 좀 하면서 시청자들이 나한테 막 먹방할 때 막 밥알이 몇 개고 막 이렇게 했어가지고. 아, 그래? 어. 그니까 대충 캐릭터는 알고 있었고, 나 드라마도 안 봤는데. 원작 엄청 찰지네. 몇 개고? 약간 이러네. 몇 개고? 빠발 말이다. 빠발 말이다. 몇 개고? 생선과 밥량 모두 15g을 정량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몇 개? 죄송합니다, 회장님. 320개다. 훈련된 초밥 장인이 이 한번 스시를 쥘 때 보통 한 이 밥알이 320개다. 점심 식사에는 뭐 320개가 적당하다 해도 오늘 같은 날이나 술하고 같이 낼 때는 280개 봐야라. 와. 에? 배 안 부르고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밥알 40개를 빼란 얘기잖아요, 회장님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성을 위해서 약간 조금 더 나는 더 뭔가 그 MSG를 좀 친 것 같아. 이 캐릭터를 위해서 진양철 회장 캐릭터를 위해서 조금 더 MSG를 친 부분이 아닌가. 근데 뭐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실제로 했던 얘기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원이 어디 있어요? 진짜 싫어라고? 신라호텔의 조리부장 인류가 되어야 한다는 이병철 회장의 명을 받아 수십 차례 일본에 가서 음식을 배웠다. 심지어 같은 초밥집에 다섯 번씩 가서 연수를 받았다. 당시 그는 호텔 최고의 조리사인 자신이 초라한 일은 장황한 설명도 늘어놓았다. 이병철은 지나치게 자만하는 조리부장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초밥이 몇 알이냐고 물었고 당황한 조리부장은 초밥을 물에 풀어 모두 샜다. 손을 벌벌 떨며 밥알이 320알인 것을 알렸고 이병철 회장은 저녁에는 술안주로 먹기 좋게 280알로 내놓으라고 조언했다. 사소한 차이마저도 신경 쓰는 이병철 회장의 모습에서 조리부장은 공부는 평생에도 끝이 없다는 진리를 깨우쳤다. 현재 그는 호텔 신라 조리부장직을 사임하고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짜였나 보네. 유명한 일화를 갖다가 이렇게 근데 초밥 알 개수가 40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왜냐면 생각해봐 초밥 하나를 더 먹는 거잖아. 그냥 여기 빼놓고 뭐 10개를 먹는다고 치면은 그치? 그러니까 나는 개멋있다. 나도 내일 엄마한테 밥을 계속 몇 개고 해야지. 아니 나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 유명해져라. 뭐 유명해지면은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한 것도 이제 뭐 앤디 워홀이 얘기했다곤 하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앤디 워홀이 할 말이 아니었지만 약간 그 말의 성격과 같이 이 사람의 후광이 있고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약간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사실도 아니고 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이때 뭐 이제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좀 그 요리사 그 셰프가 셰프가 좀 자만한 것 같아갖고 이제 그냥 뭐 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예, 사람이 유명하면은 이제 뭐 무슨 말을 해도 뭔가 의미 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것 같긴 해. 예,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야.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이거는 글쎄 그냥 노래 장기하 씨의 창법이나 뭔가 좀 특이한 어떤 그런 그 노래가 좀 아무튼 장기하의 노래 색깔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잖아 예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부럽지가 않아. 크게 미마가 된 것 같진 않아. 그 당시 잠깐 어떤 한철 장사이지 않았었나? 한 두 달 정도? 예. 부럽지가 않아. 애매하다. 이거 뭐 드라마 안 본 사람 잘 모를 텐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내수형입니다. 근데 부럽지가 않아로 할게요. 예, 좀 더 오래되기도 했고 그죠? 패러디 영상들이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부럽지가 않아. 예. 알바노 저는 하면 그만이야. 어쩔 TV. 중껑마 vs 재즈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껑마. 더 많이 쓰는 게 중껑마죠? 중껑마. 담고 있는 의미도 좋고. 어쩔 TV. 네, 알바노. 알바노. 예. 결승. 솔직히 알바노 같아. 알바노가 존나 찰져. 예? 이게 알바노가 진짜 개찰져. 예. 이거 되게 오래 갈 것 같아, 알바노 같은 경우는. 예. 특히나 이제 인방에서 굉장히 많이 먹힐 만한 그런 이제 그 밈이기도 하고, 예. 어쩌라고죠? 어떻게 보면은 어쩌라고. 예. 그 어쩔 TV도 알바노랑 같은 성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어쩌라고를 요즘 말로 풀었으면 이제 알바노지. 알바노. 예. 어쩔 TV의 매운맛이 맞아. 알바노 같은 느낌이야. 진짜 개 오래 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되게 지금 엄청 오래 가고 지금 되게 많이 쓰는 거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많이 쓰는 거. 존나는 밈이 아니죠. 그냥 뭐 은어 욕 깨달되는 거지. 이게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 언제 보면은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게 예전에 뭐 하삼 끝에 약간 그렇게 붙이는 거 너무 틀딱 같나? 이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뭐 하삼 이런 거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 없이 진짜 오래가는 밈들은 또 있을 거라고 내가 봤을 때 한 20년 쓰는 게 있지 않을까요? 예. 헐. 근데 헐은 헐? 헐도 밈일까요? 헐
헐. 헐 안 쓰는 것 같은데? 헐은 이제 약간 헐퀴 이렇게 변했었잖아. 그러다가 안 쓰는 것 같아. 어. OTL은 씨. 그거 되게 옛날 거잖아, OTL은. 헐은 그냥 신조어 추임새 같은 거지. 근데 그것도 밈이라고 생각하면 밈이야. 어. 대박. 어. 대박. 안습 안 쓰지, 안습. 안습은 누가 만든 건 줄 알아요? 최장수 민정진 완전 아님? 전진 완전 아님? 안습은 저기 지상렬 씨가 만든 거야. 아, 뭐 안구에 습기 차네 해가지고. 어. 킹받네. 킹받네는 사실 얼마 안 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제 트위치 쪽 그쪽 밈이라서 킹받네는 졸라 킹받네. 이거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지. 어. 내가 봤을 때 좀 오래 가는 거는 지금 채팅창에 나왔어. 에바. 어, 에바야. 아, 이거 에바인데. 좀 에바 아니야? 어, 에바. 나 그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 되게 오그라들고 있었는데, 에바가, 한 지금, 6, 7년 된 것 같은데? 에바, 세바, 드록바, 샤라포바, 이신바에바, 어? 오바마. 그죠? 에바 참치. 어쩔 TV나 에바 참치나 똑같아. 어. 에바, 세바, 뭐 드롭바. 그게 약간 그거 아니야? 어. 킹갓, 뭐, 제네럴, 임페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걔 뇌절하는 게 약간 밈일 때 나왔던 것 같은데? 맞죠? 킹갓, 제네럴, 황, 뭐, 황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되게 길게 쓴 거. 어. 맞아. 아, 진짜 에바는 진짜 오래 가는 것 같긴 하다. 아, 창렬. 맞다. 창렬 식품에서 유래된 그 창렬 자체가 2012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그랬을 거야. 그거 지금 10년 가까이 쓰고 있잖아. 개창렬이네 이러면서. 어, 좀 나이대 어린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들은 많이 써. 어, 창렬 자체를. 아, 존나 창렬이네. 근데 그 반대로 어, 혜자는 잘 안 써. 오, 이 집 존맛탱이네. 혜자는 잘 안 쓰는 것 같아. 창렬은 뒤지게 많이 써. 개창렬이네. 그래가지고 김창렬 아저씨가 그 법원에다가 그것까지 냈었잖아. 응? 자기 이름 바꿔달라고. 아, 그 뭐 이름 바꿔는 게 아니라 어, 그걸로 인해서 창 그 식품 회사에다가 뭐 했었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창렬식품? 이름도 바꿨어. 이름 바꾸는 건 자기 의지로 바꾼 거고, 어, 그 식품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음식을 냈는데, 거기다가, 어, 소송했던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개같이 패소했지. 맞아, 맞아. 패소 사유가 존나 웃김. 이 사람의 행실이 평소에 좋지 못했다. 사회적인 어떤 행실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 패소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창렬 씨 그래 됐었지. 맞아 맞아. 개 많이 했네. 뭐 개 어쨌네. 그거는 밈이 아니죠. 그거는 원래 옛날부터 썼던 거야. 어. 아, 지렸다. 지렸다가 제일 많이 쓴 거 아님? 지렸다. 지린다. 그 지렸다가 개 쩌는 거 같아. 지렸다. 거기서 개를 붙여갖고 개지렸다. 맞지? 맞네. 얼짱 킹카 핑카. 얼짱 킹카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는데요? 예. 네. 싸다는 모르겠다. 예. 네.
지렸다가 아마 최장기 유행어 아닐까? 쌌다는 많이 안 해. 현실에서도 쌌다를 안 써. 지린다는 많이 안 해. 맞아, 맞아. 이기아는 뭐야, 미친 새끼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 밈 월드컵 그리고 저 예, 생각했던 솔방 파일럿 컨텐츠 두 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 거는 개망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했던 거는 그래도 소소했던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건 밈은 공중파나 방송에서 다루면 수명 끝나는 듯 단물 다 빠지고. 어우 재미없어. 단. 맞아. 그게 이제 인터넷 등지에서 쓰던 DC인사이드에서 쓰던 게 이제 누리꾼들이 쓰던 건데 DC인들이나 쓰던 자기들 내수용 밈이었는데 그게 이제 퍼져갖고 인싸들이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뺏어가 인싸들이 다 이제 아싸들의 전유물을 이제 다 뺏어가고 그걸 이제 가지고 방송국에서 써버리고 그럼 이제 수명이 다한 거지. 예. 아, 나 갑자기 왜 이렇게 짜파게티가 먹고 싶냐? 짜파게티 하나 끓일까요? 하나만. 주영아! 주영아!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짜파게티 하나 먹을까? 알았어. 나 진짜 한 개만. 한 개만? 하나만 먹을래. 영자랄 코트형 나중에 시간 나면 영화 월드컵도 해줘. 영화 월드컵. 근데 그거 저작권 때문에 안 돼. 한 번씩 하면 딱 좋네.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겠다고. 근데 내가 좀 현타가 오네요. 뭔가 방송에서 하기 전에 랄프랑 둘이서 얘기하고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떨까 해서 괜찮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막상 방송에서 하니까 이렇게 뭐 그렇게 딱 크게 뭐 재미는 없다. 예. 그죠? 나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기 싫은데. 예. 가수 티어 정리. 그건 일단 생각한 것 중에 일단 그건 있으니까 랄프도 그건 괜찮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건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그런 거에 내가 원맨쇼 하는 것만 많이 봐서 그런지. 형님 텁텁한 짜파게티 말고 화끈하고 달짝지근한 불닭볶음면은 어떠십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짜파게티가 나. 내가 좀 이렇게 원맨 쇼를 많이 봐서. 생각보다 이런 솔방으로 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막 크게 막 재미가 있다는 느낌은 안 드네. 예.
일단 무엇보다 내가 지쳐. 내가 좀 지친다 그런 것들이. 그냥 오슈나 약발방만한 게 없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이런 것들만 하는 이유가 이것 말고는 많은 걸 시도해봤는데 안 된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가끔씩 까먹는다.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갖고 이게 두 개 딱 남았어. 이거 두 개 딱 남았는데 이거 두 개 말고 다른 거 잠깐 까먹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의 그거를 모르는 거지. 모든 시행착오를 겪어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이게 된 건데 그걸 잃어버린 거지. 이제 남은 건 약간 그런 거를 해야겠다. 뭔가 하나 주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약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뭔가 좀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고 뭔가 그런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몰입이 돼야지. 챗 QPT? 그 뭐야? 챗 QPT. 뭐야, 이상한 거잖아. 영어로 돼 있잖아. GPT? 챗 GPT? 형은 그래도 표 굵은 콘텐츠가 많아서 좋아. 링크를 그냥 채팅창에 쏴주면 안 돼? 그게 맞는 거 같은데. 뭐 챗 GPT 뭐 이상한 영어 사이트 떠. 이런 거 떠, 이런 거. 구간이 명간이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하는데, 아, 그냥 하던 거를 하면서 그렇게 한 게 맞겠네. 내가 괜히 컨텐츠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아. 하던 거나 하고 방송 분위기는 편하게 가져가면서 소통이나 해야지. 근데 그것도 보는 사람들이 몰입이 돼야지. 오늘 그리고 솔직히 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예상 못했을 거야. 내가 계속 괜찮은 척 했으니까.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뭐 하려고 했을 때부터 해갖고 오늘 솔직히 채팅창 때문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었어. 부정적인 사람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이게 뭔가 분위기가 너무 채팅창에서 쿨찐들이 많아갖고 나한테 막 너무 막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그랬고. 장난같이도 안 느껴져. 이제 막 뭔가 조롱 같고 그런 느낌이야. 아니 생각해봐. 솔직히 이게
맞아. 아까 그 뭐니까 그러니까, 오늘따라 채팅이 되게 부정적이었어. 난 이거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오늘은 되게 부정적이더라. 얘기하는 게. 해봤자 되겠냐는 식으로 말하는 새끼들 쳐내면 안 되냐. 맞아. 부정적으로 초치고 비꼬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아, 나 그런 부정적인 그 기운들 때문에 오늘 솔직히 방송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차더라고. 오늘 나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던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뭐 방송을 하는 내 입장을 모르는 거지. 예. 에이, 오늘 긍정 9, 긍정 1이 아니라 부정 6, 아니 부정 7, 긍정 3이었어. 지금 같은 채팅이 진짜 유비절단기. 맞아요. 나도 내 탓으로,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막 채팅창에다 쌍욕하고 막 원래 그러는데 그러고 싶지도 않고. 내 탓으로 돌리기엔 무슨 말만 해도 무지성으로 비꼬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시작할 때 내가 애초에 연초인데 기운 좀 내자 키우. 개동이 고맙다. 방송 재밌게 본 사람들은 어이가 없겠지. 왜 징징거리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나도 누적 데미지가 쌓이니까 우선 넘길 수 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지속되니까 나도 자꾸 징징거리게 되네요. 미안하지만. 앞으로 뭐 할 때는 채팅창 관리 좀 해달라고 미리 매니저를 좀 선별해서 분위기를 잡고 갑시다. 네. 오늘은 뭐 컨텐츠도 부실했고 또 그거에 오는 피드백들이 너무 채팅창으로 실시간으로 너무 나한테 나를 막 깎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의욕이 사라지고 의지가 사라지는 거지.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애새끼도 아니고 이렇게 나도 징징거리냐. 씨발 하루 이틀 있던 일도 아닌데 뭔가 위로받고 싶나봐. 이거 테이블 상 됐어. 고마워. 아, 계란까지 이렇게 해줘? 계란. 아, 고마워, 주영아. 아주 되게 예쁘게 됐지. 깔끔하게 예쁘게 됐네. 김치도 뭐. 카페 2만개를 링크 올려서 AI 한테 위로받아. AI한테 위로받으라고? 혼모노가 또, 어이구, 혼모노 300개 고맙다. 아, 우리 혼모노가. 아, 그래, 또 응원해준 사람들 있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예,
괜히 나도 괜히 막 그런 분위기 휩쓸려가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채팅창을 막 짜치는 애들 있으면 바로 좀 이렇게 제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부터가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뭐 다른 거 솔직히 오쇼하거나 내가 원맨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컨텐츠가 많은데 오늘은 특히나 부정적이고 막 모르겠어. 디시인사이드 그걸 아까 그 컨텐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 얘 새끼들 막 웃기려고 쿨찐짓거리 하면서 나 너무 역겹더라. 부배 사진 계속 올리면서. 그치, 이제 미니 갤러리 만든다고 랄프가 얘기했거든? 그래, 희망을 갖고 하자.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지, 뭐. 야, 저런 애 쳐내. 오렌지 주스 무슨 딸배통 수준이네. 저런 애 쳐내. 하등 도움 안 되는 애들 쳐내. 로그인 해가지고 질문을 해봐라, AI한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진이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번호 핸드폰 번호까지 적어야 돼? 되게 그렇네. 인증번호까지 날라오는 것까지 인증을 또 해줘야 되는 거야? 너무 아 이게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야? 근데 한글판 없어? 이게 어나니머스라고. 현존하는 AI 중에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AI 챗봇 중에 최고의 성능을 가졌다. 세밀하게 다 알려주고 주식 상승하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30가지 이내로 알려줘. 이러면 데이터 다 종합해서 알려준다고.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밀하게 다 알려준다. 아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돼? 한글로 물어봐도 되나? 오. 야, 이거 괜찮은데? 이게 지금 컴퓨터라는 거지. 근데 좀 많이 느리다. 나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알겠어. 이거는 이런 거는 진짜 질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10대에서 30대까지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어 할 만한 유튜브
유튜브나 유튜브 인터넷 방송 관련 재미있는 콘텐츠. 10대에서 30대 남성. 남성들이 오케이. 몇백 조 넘는 데이터 종합해서 다 알려주는 거임. 몇 가지 알려줘.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다 정리해서 알려주는 일도 붙여달라고 하면 붙여줘. 오, 나온다. 나온다. 야, 이거 나름 신선한데? 전쟁, 스포츠 중심, 축구, 야구, 암기구 등 스포츠 관련 콘텐츠. 야, 근데 암기구가 뭐야? 야, 암기구가 뭐냐? 알고리즘 트렌드를 지금 싹 다 분석하는 거지. 야, 진짜 괜찮은데? 뭐야, 왜 채팅을 치다만 오?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얘기해 준 게 전쟁 게임. 전쟁이요, 전쟁? 계속 이어서 하라고 적으면 된 글자 제한이 있어서. 아, 글자 제한이 있구나. 오. 오. 근데 난 이 AI가 뭘 얘기한 줄 알겠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하라는 거야. 호트야, 너 전성기가 뭔지 생각해봐라. 알라알라 500 고맙다. 아니 근데 알라오 아크바르는 그게 씨발 전쟁이야? 그 하나의 현상이지. 그건 하나의 뭔가 내 안에 끌어오르는 뭐랄까? 하나의 불꽃이야. 전쟁이랑 관련 없어. 인간 차별 심각하다. AI가 아니라 건방이 저대로 채팅쳤으면 온갖 모진 말과 인신공격 당했을 텐데. 그게 아니지. 뭔가 나의 전성기를 상기해보라는 거잖아. GTA를 하라 그러는데 글쎄. 로 진짜 흥한 사람이 감스트랑 침착맨님이야.
별거 아닌데도 쇼 별거 아닌데도 쇼츠로 미쳤더만. 어. 근데 이 AI가 하는 얘기가 뭔지 나는 좀 약간 이해가 가거든. 일단 흥미를 돋구려면 그리고 두루두루 사람들이 즐기려면 게임을 해야 돼. 미래적으로도. 진짜 게임을 해야 돼. 게임. 게임은 계속 컨텐츠가 있잖아. 게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유튜브에서도 터질 수가 있고, 사실 보라 같은 건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솔직히 형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해봤어. 보라판이 죽었잖아 여러분들. 진짜 내 미래를 설계하려면은 게임이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보라 같은 거는 사실 뭐 유튜브 내에서도 광고 단가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한철 장사야.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보여줘야 돼. 질문을 좀 더 해보라고? 근데 이미 제공해 준 거 아니야? 이건 아키네이터가 아니야. 여러 가지 플랜이 있는데 스포츠는 나는 젬병이고 취미 중심의 것들, 음악, 예술, 요리, 일러스트레이션, 요가 등의 취미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음악이 있긴 한데 음악은 저작권 때문에 안 돼. 음악은 정말 저작권이 너무나도 저기 그 큰 벽이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아, 뭔가 이 몸을 쓰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요가 할래? 종겜 할래? 그럼 난 종겜 하지. 요가 하진 않아. 원래 이러이러한 컨텐츠가 메인이었는데 서브로 가져갈 컨텐츠 물어보자. 필라테스문. 하마요가 좀 나잘될 것 같다. 그리고 요가 남자 요가에 대한 수요층은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남자 요가에 대한 수요층은 여자겠지? 여잔데 이성이 요가를 하는데 요가 타이즈복을 입은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진 남자가 요가를 하면은 당연히 잘 되겠지. 근데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잘 될 거야. 그지? 요가는 아닌 것 같고 스포츠도 젬병이라 아니고 이제 뭔가 방송 태도에 대한 관련된 그런 걸 해보자. 10대에서 30대 남성들이 호감으로 꼽는 말투나 성격. 성격을 알려주세요. 여자는 왜 빼냐고?
여자한테 호감 자기에서 뭐해? 어. 자신감이 있고 진취적인 성격을 지녀라. 기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라 생각하고 해. 성능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질문 세밀하게 해보셈. 오케이, 알겠어. 책임감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대해야 된다. 직관력 있고 재능 있는 성격이어야 한다. 일단 중요한 핵심은 자신감이네. 일마 일어났다.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렵다.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지. 그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사람들이 많잖아, 채팅창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난 이거에 대한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말하는 게 아니야.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이 어떻게 나야? 나는 지금 오늘 내가 보여줬던 모습 뭐라도 하려고 하고, 뭔가 시도하고, 나는 이쪽에 가깝지. 아까 나왔었는데, 자신감 있고, 폐쇄적.
낙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채팅창에서 채팅한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었지 오늘은. 그래서 내가 그래 이거는 내가 좀 달래야 된다는 얘기네.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내가 계속 달래줘야 되네. 그런 사람들을 달래고 아 오늘 한번 저기 뭐 할 테니까 좀 들어봐 뭐 해봐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 태훈아 콧박이들 존중 좀 해줘라. 우리 콧박이들이랑 악플러랑은 좀 엄연히 구분을 좀 해줘야 되지. 그 자식들 안 들어.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 악질들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늘 자신감을 잃었잖아. 아니 물론 나도 근데 완전 긍정적인 인간은 아니지. 가끔씩 뭔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진 않아. 난 진짜 그건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좀 강하긴 한데 피해를 주진 않아. 나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피해를 주거나 채팅창에서 악플 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아 그래 그게 맞겠다 오히려. 되게 좋은 얘기다. 좋아. 질문 다시 할게. 킹카세네럴 AI 형님이 전부 이해하고 포용하라는데 돈에 풀어서 인텔다운 계정에서 지옥을 봅시다. 인터넷 방송에서 악플을 쓰고 부정적인 채팅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일마 이거 AI 체험이 아니라 시청자 고러시하기가 컨텐츠였노.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 아니 왜 나는 조용해. 아 이건 잘못됐어. 이거는 얘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야. 왜냐면 모두가 서로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잖아. 모두가 어떻게 서로 존중을 해. 아 그래 인터넷 방송 빼볼까? 그냥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얘가 사람 대하는 거는 AI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사람 대하는 거는 AI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봐. 그럼 뭔가 좀 그런 대화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할까? 뭐 인류의 미래, 외계인 볼까? 차라리 그런 질문이 낫지 않을까? 인류가 나아가야 할 외계인은 아니 외계인은 있잖아. 이미 내가 있는 걸 물어보는 건 좀 그렇고 귀신은 존재합니까?
내가 한국의 AI 심심이한테 악플러 대처법 물어보니까 녹화렴이라는데 쟤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님? 누가 악플 달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그래? 어? 그러므로 귀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래. 귀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AI가. 나랑 똑같네 생각이. 어. 결론 났어. 귀신은 없다. 저거 계약 리포트까지 써주고 코딩까지 해준 성능 넘사벽이. 그러니까. 외계인을 물어보라고? 아 외계인은 아유. 아니 묻지 마. 외계인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미 외계인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외계인은 묻지 말자. 어. 대한민국의 존망은 아 그만해. 그만해. 근데 되게 좋은 답을 받았어. 답은 게임이라는 거 아니야? 10대에서 30대까지 두루두루 좋아하고 뭔가 소소하게 볼만한 거에 대해서는 게임이라는 거잖아. 내가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이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어 내가 이제는 13년을 방송하면서 뭐 노래도 하고 뭐 토콘 같은 것도 하고 이런저런 컨텐츠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아.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 도전 욕구를 자극시키는 하나의 키워드는 게임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아직 알고리즘을 못 받았기 때문이지. 네 게임방이 재밌냐?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날 여지껏 이런 솔방 컨텐츠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거야. 어. 그렇지 않아? 그리고 과거에 내가 하던 그 게임 방송에 대한 그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과거에 내가 게임하던 모습들은 사실 내 스스로가 봐도 좀 부끄러울 정도야. 난 이건 인정을 할게.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건 인정을 할게. 아가리도 많이 안 털고 그냥 죽닥치고 그냥 이러고 그냥 게임만 풀 죽은 눈으로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었어. 그거는 내 스스로도 재미를 못 느끼고 즐겁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내 스스로가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에 좀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몰입되게끔 하는 그런 게임 방송은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은 좋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을까? 쟤도 분명 어느 컨텐츠류의 시청자들이 쏠리는지 계산하고 알려주는 거겠지? 그렇지. 10대에서 30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말해봐라. 스포츠, 게임, 공략, 분석, 취미, 노래, 운동 이런 거잖아. 취미, 노래, 운동, 자기 재능 살릴 수 있는 것들, 재능의 영역, 그리고 게임, 그리고 스포츠잖아. 어. 내가 봤을 땐 진득하게 진짜 뭔가 도전을 한다면 정말 진득하게 6개월 이상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과 아집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과 아집이란 무엇일까? 재미없는 걸 계속 하는 고집, 그리고 비주류를 고집했던 나의 자화상,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 그저 시대를 역행하는 메타 부적응자인데 본인을 특별한 줄 보는 눈이 다른 줄 아는 것. 좋은 얘기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그게 대세가 되는, 대세의 반열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안 돼요. 왜냐? 아까도 주호민님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짜밥 두비두비 두비두비 루비루비루비루비루바 할 때 여러분들 욕짓거리하고 개노잼 트하하하하 하면서 조롱했던 그런 채팅들, 난 이걸 보고 느꼈어.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편견과 이런 것도 좀 깨부수고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단 내 컨텐츠 중에서 모두가 좋아할 만한 거는 오슈밖에 없어요. 약발방 후보로 갈립니다. 왜 갈리냐? 욕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 방송 트렌드에서 과격하게 방송하는 방송인들이 유튜브에서 흥하진 않아요. 알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나의 메인 컨텐츠는 결국은 오슈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했습니다. 게임 방송의 비중을 좀 더 높여보는 걸로 할게요. 예, 종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겜에서 좀 게임을 할 때 그 태도는 좀 더 예, 올곧게 가져갈게요. 예. 할지 생각해봐. 내가 게임 방송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죠. 내가 게임 방송을 해서 뭐 합니까? 근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라는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조율을 좀 해볼게요. 예.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제 최고의 조언자이면서 똥겜 입죽 닥치고 혼자 조용히 하면 씨. 재미없어. 방송이어서 여태껏 던져도 안 봐. 근데 디코로 티키타카 하면서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의 한 끗 차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종겜을 한다 그래도 모든 게임들은 멀티류의 게임이 될 것입니다. 네. 제 최고의 조언자이자 제 최고의 조력자인
랄프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할게요. 예,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내가 지금까지 이제 오늘 뭔가 방송이었던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디코 들어올 수 있나? 아, 디코 안 되지. 너 그럼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뭐 손이 끌 수 있어. 아니 일단은 얘기를 내가 지금 그 이런 대화를 시청자들이랑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늘.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아주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발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지. 네. 드디어 형도 이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리고 게임 방송 영상이 조회수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그래도 뭐 여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낮기는 하지만 이것도 지금 게임 선정의 문제도 있고. 지금 축구의 신 저 영상. 네. 기존에 올렸던 거보다 더 잘 나가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고 형이 과거에 하던 그 게임들 있잖아요. 게임들. 아, 당연히 뭐 그런 거겠지 하고 안 보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서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면은 조회수도 점진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뭐 재밌는 게임 방송 영상은 조회수가 높아요, 실제로. 공포 게임 같은 류는 나는 안 하고 싶거든. 사실 재미도 없고.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공포 게임은 뭔가 트렌드랑 좀 뒤처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미 그거에 대한 수요는 다른 채널들에서 감당하고 있어. 김앤팔이라든지 뭐 수탁이라든지 그런 분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종게임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종게임이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예? 종게임. 예. 그치, 종게임이 가장 깔끔하지 않아? 네, 멀티류 게임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공포 게임은 가끔씩 대작이 나오면 한 번쯤은 건드려 볼만 합니다. 바이오하자드 같은 거? 네, 바이오하자드라든지 아우나스트 신작이라든지. 네. 또 형님도 리액션이 맛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반드시. 자, 그렇다면 이제 멀티류의 게임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형은 이제 멀티류 게임을 하면서 이제 개청자의 난입, 이 대청자가 티키타카를 할 때 가장 맛있는 BJ이기 때문에 예, 멀티게임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진행하시죠. 그거 재밌어 보이던데? 그 게임 알아요? 무슨 게임이요? 머 오어 다이였는데 디펜스류 같았는데 3인칭, 아니야. 좀비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매 웨이브마다 뭘 설치해가지고. 아, 약간 디펜스, 약간 탑뷰 형식 게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야, 탑뷰 아니야. 풀 HD야. 아, 풀 3D야. 세븐데이 투다이. 세븐데이 투다이요? 재밌나요, 그거? 요거 플레이하는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세븐데이 투다이. 오케이. 내가 그러면 지금 한번 여러분들 좀 같이 봐볼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랩시 끊어요. 이름 말하면 다른 게임 해주면 안 돼. 자,